이제 다 좋은데 생으로 먹으면 씹힘성이 가사가사해져. 그 입안에서 소리가 삭삭삭. 너무 예술적이지. 술도 경쾌하고. 그래서 저는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잘 익었네. 물랑물랑. 아니면 방고구마야, 방고구마. 그러니까 방고구마만 먹으면 목이 메이는데 이렇게 중간에 생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그 목매임이 없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식감과 씹힘의 식감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중의 맛, 조화로운 맛, 부드러움과 딱딱함, 씹힘과 슬슬 녹아나오는 그런 느낌 함께 어우러져서 먹는 묘미를 더할 수가 있죠.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목이 맬 때는 포도를 이렇게 하나 먹으면 좋습니다. 맛있네. 이번에는 이제 생고구마. 고구마는 참고로 생으로 먹어야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우면 단맛이 진하긴 한데 이것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고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것이 풍부해가지고 몸에 좋죠. 피로 회복에도 좋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는지 대장암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이 많이 있어서 소화촉진도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액 건강에 좋죠. 왜냐하면 칼륨이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노화 방지를 위한 역할도 하는데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있어서 그렇죠. 뼈 건강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 좋은 거죠.